메인 탱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데미지가 미쳤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상품권을 나눠드립니다. 이번 판에는 그 노틸러스가 버프를 먹어가지고 노틸러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루는 보호막 강타에 특별방패에 불굴의 의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감에 가서 마법의 신발도 괜찮지만 완벽한 타이밍에 비스킷 배달 가주시고요. 재생 대기시간 감소랑 마방 물방 이렇게 가도 돼요. 오케이. 1레벨에는 빠르게 라인 좀 푸시. 라인 푸시 엥 이거 1렙때 큐를 찍을까 그랬어. 오케이, 미는 거 좋네요. 위속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허니랩 찍었죠. 오케이, 굿자. 오케이, 굿잡. 아주 좋아요. 데미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나 죽어! 어? 조심해야 돼 이거. 가자. 나 근데 괜히 온 거 같은데? 이거 딱 있는데 안 가도? 야, 나 충분히 딱 있는데? 안녕. 야, 아니 그걸 온다고요? 나이스. 나이스요. 그래도 잘 잡았다. 이거 거의 내가 정글러 마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잡나요? 오케이 굿. 오, 루블랑님 느낌 있어. 바텀이 바텀 빨리 가져오겠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서폿입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갱루트 잡기가 진짜 편하다. 약간의 레오나 느낌 난다랄까? 근데 얘는 좀 묵직한 면이 강하고 그리고 좀 더 CC기에 좀 더 강한 레오나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그래. 아이고, 쉿 잘못했네. 아, 괜찮네. 갔다가 죽창 별로 안 아프다. 아톡? 오케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딜교 오래 해봤자 안 좋아요. 베인이 3타랑 그거 다 맞아버리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다운아 컴온! 오케이 됐다 이거. 잡은 것 같은데? 얘 노플일 텐데. 아, 저만 써줄걸.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잉. 오케이, 여기까지. 특패 온다 얘들아. 특패 온다 도망쳐. 데미지는 확실히 엄청 센 것 같아요. 데미지는 전보다 더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냥 너무 잘 풀렸어요. 초반에 노틸러스가 이렇게 초반에 잘 풀리면은 그냥 게임 끝이거든. 탑 갔다가 미드 갔다가 호응하고 잡아주고. 베인 지금 못 가게 한 번 더 막아보자.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이 라인 이거 좋아가지고 집 안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이걸 집을 가네. 하긴 근데 라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2단 한번 가보죠. 이게 노틸러스가 좋은 게 정글러처럼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이게 그냥 잡잖아. W-E 오케이 굿. 어우 좋아. 어우 느낌 있네. 우리 팀들 다 잘한다. 편하게 로빙만 다니다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오오 얘 봐라 얘 봐라. 오 굿 다보. 아, 또 방제 먹고 써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잡았죠? 나이스. 포탑이라서 만약에 평타 치면 바로 어그로 걸리거든요. 역으로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살짝 돌아가지고 로밍 가는 척 하면서 한번 다시 찔러보죠. 원딜이 지금 핑화 여기다 깐 것 같은데 핑화는 계속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위쪽에 지금 싸움이 날 것 같아가지고 바텀은 차라리 다이브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에 숨어있는 이쪽에 있겠죠 아마? 집에 갔나 본데? 아무래도 많이 말려가지고 됐고. 베인 진짜 하기 싫겠다 이 정도면. 전지적 서포 차이. 롤은 정말로 서폿이 70%야 바텀이 무조건. 일단 바텀이 서폿을 잘해야지 게임이 진짜 할만 난다니까. 원딜도 진짜 할만 난다니까. 그래야지 다른 라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티어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위티 그 서폿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심해져. 서폿이 그만큼 중요하고 잘해야 하는 포지션이라 이거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찍어주고 한 대만 더. 아까비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그게 없다. 아 마나가 없다. 아 마나가 없다. 자꾸 뜯다. 마나가 없다. 아씨. 오 마나 생겼다. 오 이거 싹 가능? 갑자기? 아 안 오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녕. 아니 나 집 간 줄 알았잖아. 너 왜 갑자기 뒤에서 나와? 나 노틸러스야 노틸러스. 그런 거 함부로 와도 안 죽는단 말이야. 엄청 강나다고. 아 근데 데미지가 진짜 미쳤다. 이게 뭐야. 아 욕먹자 욕먹자. 아니 갑자기 옆에 갑자기 뭐가 옆으로 오던데? 아 귀여웠어 이거. 아 까비 만약에 베인이 없었다면은 다이브 해볼만 했는데 아쉽네. 아, 까비 이거 Q를 먼저 찍어야겠죠? 아무래도 W는 안 찍어도 될 것 같고 그냥 Q 마스터로 가죠. 그 노틸러스가 스킬 마스터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일단 라인전에서 무조건 이 세 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데미지도 좋고 그 쿨도 빨라가지고. 그래서 E를 먼저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은 이제 Q 그리고 W 이 둘 중에 하나도 안 있는데 메인 탱이 없을 때는 W 그리고 좀 내가 이니시를 계속 걸고 만약에 메인 탱이 있다 하면은 W를 찍어주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잘 컸고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제가 Q 선발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 까비 가고 있긴 한데. 까비 잘했어 잘했어.
안 잘라나? 까비. 너무 멀다? 어? 까비. 얘 뭐야? 깜짝이야. 아, 이거 투표 올 수도 있겠는데? 투표 안 보여. 어? 투표 집 간다. 아싸. 못 들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W 개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나 잠깐 빨리 다녀올게. 이제 생각보다 랩리가 그렇게 잘 되시는 않네. 가자. 쇼팩 미드. 저거 한번 싸우면은 바로 캐가. 메인 탱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데미지가 미쳤어. 풀을 왜 썼지? 아, 땅 찍고 싶었어. 그 노틸러스가 그 재미야. 이 땅 톡 찍을 때 그 뭔가 팡 터지는 그 그냥 스트롱 사이다 같은 느낌. 그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거 치고 싶었어. 템도 잘 나왔겠다. 다음 템으로는 지크 융업 올리고, 그 다음에 AD가 잘 컸으면은 김해, 그리고 AP가 세다 하면 솔라리 아니다 싶으면은, 만약에 내가 이니시 걸고 싶다 하면은 정당한 영광 가면 되겠는데, 내가 너무 이니시 걸고 싶어요. 정당한 영광 갑니다. 탑으로 가겄다. 거기다가 피앙아를 빨죠 그냥. 아예 근처도 얼씬 못하게. 이거는 눈치 챘을 거예요 아마. 여기 근처에 그게 있어가지고 버섯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없다? 일단 성궁 까비. 약간 목당나? 없는 척? 아 너무 멀다. 이거 맞죠? 팀을 얄미운 거. 여기 와드 없네. 와드 있는 줄 알고 쫄았네. 오. 오. 오, 야, 저 무섭다. 바로 데려가는 것도 꿈에 나올까봐 두렵겠지. 오르곳이 갈갈갈갈갈갈갈갈. 아이고, 아주 좋아하시는 애들. 좋아요 좋아요. 노틸이 확실히 묵직한 면이 이게 진짜 좋다. 노틸이 보면은 CC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챔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노틸러스의 단점이 약간 너무 묵직한 나머지 이런 챔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힘들어가지고 와. 아, 궁이 이거 야, 기절이 몇 초야 이거? 쿵쿵쿵쿵쿵쿵쿵쿵.
주먹은 어디 쓸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아, 그 부시간에 이동이 가능하던가? 깜짝이야. 아토, 아토. 나 여진이어가지고 그냥 다이브 가능하죠. 어, 야, 비주얼이 진짜 왜 이렇게 길어? 아징, 아징야. 아징. 완벽했어, 나이스. 다음판 그 딜 에이피노틸 어떠냐고? 아, 근데 그거 진짜 좋다 하더라. 평가가, 아니 그 AP 극딜 노틸이 아니라 그 미드 노틸이 좋다고 평가 많이 받던데? 근데 나는 안 해. 와, 판정이 진짜 너무 좋아. 오, 슬림하시네. 어, 바텀으로 하겠다, 이거. 지금, 빵대원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아, 굿자. 야, 다이브, 나 포탑을 몇 회 맞은 거야? 포탑 하루 종일 받았는데, 넌. 야, 나. 아, 적립금 너무 많이 쌓였고. 우리 팀에 이자 없는 애가 없네. 너무 잘 커버렸어. 노틸러스가 데미지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와, 뭐 계속 물어? 근데 난 안 달아. 아, 근데 좀 아프긴 하네. 아, 좀 아파. 아이고, 발란타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나 자꾸 시야 먹으러 갈 때 잘린다고? 딱! 아, 까비. 우물 다이브까지. 아, 진짜. 불쌍할 정도로 이겨버렸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노틸러스가 어차 버프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많이 좋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 확실히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티식이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니까, 치맥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 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실상 옛날에 제가 노틸러스 시즌 3때 10호 때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묵직한 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땐, 그리고 게다가 안 좋았어 얘가. 버프를 안 먹었었는데 이제 버프가 서서히 먹으니까 되게 또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네. 너 자꾸 시야 먹으러 갈 때 잘린다고 하는데, 시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은 부시에다가 랜턴이나 아니면은 막 이것저것 던져봐가지고 그 근처에 시야가 있나 없나, 아니 그 적들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그렇게 잘려서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어, 생각보다 존재 자체가 엄청 낮고요. 딜량 안 볼 수 없죠. 딜량. 어? 와, 이거 봐봐, 딜량. 거의 이즈리랑 삐까 뜨는데? 아, 물론 그 우리 팀들이 이제 싸움이 이제 자주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싸우러 다니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너무 무시한데? 오, 이거는 무조건 유하각이다. 유하! 유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이 또 찾는 서포 그리고 재미있는 서포시 있다면은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재밌는 게임 위해서 안녕.